둘, 셋, 야! 딸! 밥 먹을 때 휴대폰을 안 하면 안 되니? 네네. 아니 얘가 아까부터 계속 휴대폰을 뭐라는 거야? 아 짜증나. 아빠는 상관 좀 하지 말라고. 아. 아무래도 내 딸에게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나랑 대화도 안 하고 피하기만 합니다. 저는 딸이 걱정스러웠습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문이 열리는 소리에 잠이 깨버렸습니다. 아직도 안 자나? 얘가 아직도 안 자나? 딸! 딸? 아빠랑 이야기 좀 하자. 뭐야? 잠깐 화장실 갔나? 저는 예전에 아내와 이혼했습니다. 내 딸이 엄마 없이 자랐다며 무시받지 않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딸이 요즘 저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나는 딸의 방에 들어갔고 우연히 딸이 켜놓은 컴퓨터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맨날 휴대폰과 컴퓨터 하는 딸이 궁금해 검색 기록을 훔쳐보기로 했습니다. 도통 내 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한번 몰래 훔쳐보자. 수면제 구하는 법. 수면제 과다 복용. 수면제 잠드는데 걸리는 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딸이 요즘 잠이 부족한가? 숨기 좋은 곳, 숨어도 안 들키는 곳, 시체 부위를 숨기는 방법, 시체 숨기는 방법, 경찰에게 거짓말을 치는 법, 경찰이 수면제 약물 검사를 하나요? 어? 왜 내 딸이 이런 검색을? 나는 크게 놀라며 마우스 스크롤을 계속 내렸다. 수면제 혈액 검사, 모발을 통한 수면제 검사, 슬퍼 보이는 법, 부모님 안 깨는 법, 부모님이 컴퓨터를 봤는지 확인하는 법, 부모님이 제 컴퓨터를 감시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얼굴 뇌까지 닿게 찌르는 법, 즉사시키는 법, 뒤돌아봐 아빠, 뒤돌아봐 아빠, 뒤돌아봐 아빠, 뒤돌아봐 아빠. 아빠! 순경인 나는 도로에서 속도 위반 단속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웬 차 한 대가 매우 느린 속도로 가고 있었다. 나는 물어봤다. 할아버지, 속도 위반하셨습니다. 여기서는 너무 느리게 가시면 위험해요. 아니요 젊은이, 난 표시대로 똑바로 걷고 있었어요. 지금도 표시대로 21km로 걷고 있잖아요. 아, 나는 사정을 이해했고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할아버지, 저 표시에 있는 21은 국도 21 호선이라는 뜻이에요. 에? 아이고 그렇구만. 아유 미안해요. 내가 또 착각을 했구먼. 나는 할아버지에게 조심해서 운전하라고 했고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봤다. 할아버지, 그런데 나머지 분들은 왜 뒤에서 벌벌 떨고 있나요? 아 이거 말이 별거 아니에요. 이게 아까까지만 해도 즐겁게 수다 떨고 있었는데, 아 근데 국도 255 호선에 들어가기 전까지 말이야. 예.
아이 너무 재밌잖아. 야야 동물에서 빨리 들어와. 아 오케이 오케이. 요즘은 닌텐도 동물의 숲이 한창 인기입니다. 주위 친구들은 모두 닌텐도를 하지만 저는 집이 가난해서 엄마에게 사달라고 조르기엔 우리 집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와 엄청 재밌어 보인다. 애들아 나 한 번만 만져보면 안 돼? 나도 껴주라. 어디 거지가? 너도 사서 사해. 네가 직접 사. 미안해. 돈이 있다고 해도 요즘 워낙 인기가 좋다 보니 구하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인생에 닌텐도 스위치는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닌텐도 스위치 무료로 드립니다. 대신 조건 7가지가 있습니다. 7가지의 조건이라? 뭘까? 한번 읽어볼까? 택배는 안 보내고 직접 만나서 드립니다. 나름 아끼던 기기라 그런지 얼굴도 모르는 분에게 드리는 건 좀 그러네요. 닌텐도를 준다는데 이 정도는 쉽지. 그러면 두 번째는 뭐지? 나이는 10대 후반이나 20대 초중반 15만 신청받습니다. 이 나이대가 가장 게임을 잘 즐길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게임을 정말 좋아하나 보네. 역시 게임 이해도가 높으려면 딱 10대에서 20대가 좋다고 생각한 거겠지? 나는 뭐 19살 현역 고등학생짱이니까. 선척적 질병이나 장애가 없고 최근 2년간 복용하는 약이나 수술 경험이 없으신 분, 건강하셔야 게임을 즐길 수 있겠죠? 아니 난 뭐 몸 하나만큼은 건강하니까 이건 걱정 없겠다. 술, 담배 안 하시는 분, 술에 취해 기기를 망가뜨리거나 담배째에 걸린다 하는 건 생각만 해도 싫네요. 아니 난 뭐 당연히 술, 담배도 안 하고.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어도 걱정할 지인이 없으신 분, 스위치에 푹 빠져서 갑자기 지인들과 연락이 끊기면 주변 분들이 걱정이 심할 것 같아 넣었습니다. 아니 뭐 이 정도야 뭐. 난 원래 연락하는 사람도 없는 걸. 체격이 작고 운동 경험이 없는 힘이 약하신 분, 체격이 큰 사람을 보면 무서워하는 특이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런 조건은 왜 있는 거지? 아 이 사람도 상대방을 처음 실제로 만나는 거니까 무서울 만하지. 나는 뭐 조건에 딱 맞네. 운동 같은 거 싫어하니까 힘이 약하긴 하지. 순수하시고 뭐든지 잘 믿으시는 분, 제가 대인기 피싱이 있어서 늦은 밤 인적 드문 곳에서 거래를 할 생각입니다. 대인기 피싱? 집에서 게임만 하시느라 그런 건가? 나는 뭐 평소에 순수하다는 말을 자주 들으니까. 글쓴이는 위의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했다. 아이, 모든 조건이 나한테 딱 들어맞는데 정말 죽는 거 맞을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연락해보자. 저기요 지금 만날 수 있을까요? 지금 땡땡땡 사거리로 와주세요? 주차장으로 와달라고요? 아니 당연하죠. 지금 바로 갈게요. 얼라지기란! 나는 닌텐도를 공짜로 받을 생각에 신이나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해석 시간. 첫 번째 이야기. 딸은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딸의 컴퓨터를 보자 검색 기록에 굉장히 충격적인 검색을 하고 있다는 걸 아빠는 알게 되었죠. 딸은 자신의 아빠가 컴퓨터 본 것을 알게 되자 휴대폰으로 검색을 해서 뒤돌아봐 아빠를 보게 한 후 아빠는 뒤돌아보자마자 딸에게 아빠가 살해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21호선 국도를 보고 21km로 달리고 있던 할아버지. 하지만 뒷좌석 노인들이 벌벌벌 떨고 있었죠. 그래서 경찰은 왜 떠냐고 물어보자 방금 전까지 255호선을 지나쳐 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255km의 속도로 달려온 것이었죠. 세 번째 이야기. 이 이야기는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실화입니다.
닌텐도를 공짜로 주지만 7가지 조건을 내세우죠. 글을 자세히 읽어보면 수상한 조건들만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닌텐도를 받으러 장소에 나가면 장기 매매나 아주 큰일을 당할 것 같은 7가지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닌텐도를 공짜로 얻을 생각에 연락을 한 주인공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죠. 주인공은 약속 장소에 나가게 됩니다. 정말 닌텐도를 공짜로 받았을까요? 자, 여러분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24탄이 이렇게 마쳤네요. 여러분들 댓글에 여러분들의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를 제보받고 있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